안녕하세요. 사주로운 마음을 치유하는 문정연입니다. 오늘은 제왕절개 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출산이란 무엇인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엄마 아빠와 만나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우리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감동과 기쁨, 행복,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아마 이거는 출산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출산 태길이라는 것은 뭐냐, 산모에게도 가장 안전한 날, 아이에게도 건강하고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좋은 날, 좋은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라 노산이 많아요. 그래서 제왕절개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그래도 더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게 있잖아요. 산모 건강이 안 좋다거나, 노산이라거나, 그리고 아기가 거꾸로 자리를 잡고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제왕절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예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수술을 할 거예요, 준비하고 오세요 라고 이렇게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제왕절개 날의 중요성을 많이들 인식을 하시고 의사 선생님도 산모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가족들하고 15일 이내에 이렇게 의논을 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산모의 여러 가지 면을 고려를 하고, 가족들도 이렇게 일정이라든가 뭐 또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서로 가족들하고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래서 그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제왕절개 태길은 15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에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날, 아기도 가장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날을 잡는 게 출산 태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제왕절개 출산 태길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해요. 아기가 예를 들어서 산모가 임신을 했잖아요. 임신을 했으면 10달을 딱 계산해보면 연과 월은 언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죠? 그 연과 월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출산 태길이란 뭐냐, 좋은 날, 좋은 시를 받는 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과 월은 부모와의 인연을 알 수 있어요. 그 자리는, 그리고 좋은 날, 태어난 생일날, 그날은 부부의 인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난 시간은 자식과의 인연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몇 년 몇 월 달, 4월 달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그 아기들은 1년에 같은 해에 태어나는데도 달에 따라서 몇 월 달 이렇게 달에 따라서 부모와의 합이 든 달도 있고 충으로 들어오는 달도 있어요. 그 모르셨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태어난 아기는, 그 달에 태어난 아기는 아기하고 합이 들어있어요. 좋은 달이야. 근데 한 달 뒤에 5월 달에 태어난 아기는 부모하고 충으로 들어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합으로 들어와 있는 아기는 부모하고 인연도 합으로 들어와 있는데 좋은 날을 받아서 배우자 인연도 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자식 자리하고도 합이 들어있다.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부모 자리가 충으로 들어와 있는데 배우자 인연도 충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그리고 자식 자리 시도 충으로 들어와 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정말 사는 게 평탄하지가 않고 굴곡진 삶을 살 수가 있고 눈물 흘리며 살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기왕이면 부모 자리는 충은 들어있지만 이렇게 좋은 인연, 좋은 자식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래 합든 좋은 날, 좋은 시간을 받는다면 그래도 조금은 사는 게 그래도 흉이 길로 되면서 좀 순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날, 좋은 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오늘 아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오늘 날이 병술일이다. 병술일에 태어난 아기가 있어요. 근데 여자나 남자나 병술일에 태어나는 건 백호대살의 노이게 됩니다. 이 백호대살이라는 거는 신살 중에서는 조금 무서운 살, 안 좋은 살에, 센 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백호대살이 있다는 거는 이 배우자 나래가 백호대살이 있다는 거는 내가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도 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이별도 할수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백호대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시간이 좀 많아지니 길어지니까 지난 시간에 올려놨던 영상 백호대살을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백호대살에 놓여 있다고 누구나 다 이혼하고 누구나 다 사고 나고 그러냐? 그건 또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 노력 위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주위 환경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또 흉이 길로 바뀌는 그런 또 예도 있으니까 또 너무 또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백호대살 그 이렇게 병술일주 다음 날이 하루 사이에 오늘 태어난 아기와 또 내일 태어난 아기 하루 사이에 태산이 바뀝니다. 병술일주는 양의 기운이고 그 다음에 태어난 날은 정해일주거든요. 정해일주는 음의 기운이에요. 근데 정해일주에 태어난 애들은 그 천월기인이 들어있어요. 천월기인이라는 거는 그런 말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 귀인이 나타나서 누가 도와줄 것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맞아요. 네. 이게 천월기인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도와주는 기운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끌어주는 기운, 이렇게 도와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순탄하게 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 복도 있고 관운도 있어요. 이 날에는. 그래도 정해일주라 그래서 누구나 다막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주위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 들어와 있으면서 정해일주면은 정말 좋은 기운으로 더잘될수 있지만 또 주위 환경이 충이 있다거나 부모 자리나 자식 자리가 충이 있다거나 또 남편 자리가 또 충의로 들어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정해일주라도 또 부정적인 또 성향도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병술일주와 정해일주 두 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정해일주에 태어나는 게 백호대살에 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순탄하게 살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태어난 달이 5월달, 6월달, 7월달 이 달은 음력으로 여름생에 해당합니다. 여름생들은 태어난 달이 여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의 기운을 많이 머금고 있어요. 태양의 기운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태어난 날도 예를 들어서 불이 강한 날에 이렇게 날을 잡았다 태기를 했다든가 태어난 시간대도 11시에서 1시, 3시 사이 이게 태양의 기운이 가장 많은 그 시간대를 택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순간순간 욱한다거나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거나 욱하는 성질 성향이 강하다거나 이런 성향이 놓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뭐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런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생들은 조금 밤에 태어나는 것도 괜찮아요. 열기운이 식었을 때. 근데 제왕절기는 자연분만은 가능하지만 제왕절기는 밤에는 의사선생님도 수술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한낮의 기운을 피한 8시부터 수술해주죠. 8시부터 한 10시까지라든가 3시부터 6시까지라든가 이런 시간 한낮의 기운을 피한 그 시간대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겨울생, 10월, 11월, 10월, 12월 달에 태어난 애기들은 겨울생이잖아요. 이 달에 태어난 애기들은 춥기 때문에, 계절 자체가 춥기 때문에 불이 꼭 있어야 돼요. 불이. 그래서 이 애기들은 11시에서 3시 사이에 태어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시간대 태양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불기운이 좀 있어서 사는 게, 그 시간대에 태어나면 그래도 좀 사는 게좀 따뜻하고, 조금은 순탄하고, 한밤에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런 시간에 태어난다거나 아까 3시 이후에 태어난다거나 이게 태양의 기운이 식었을 때 태어나는 것보다는 그 시간대에 태어나는 게더 좋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기를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잡느냐 이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연분만인 경우에는 배가 아프면 그냥 바로 아무 때나 그렇게 순리대로 나면 돼요. 그렇지만 제왕절개인 경우에는 보통 15일 이전에 날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왕절개 같은 경우는 날을 언제 수술할 거다라고 받아놨는데 돌발 상황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양수가 미리 터져버린다거나 또 어떤 다른 이유로 수술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날을 받아놓은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통은 안전하게 보름 이전에 날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주, 아기 사주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길과 흉, 뭐 여러 가지 충살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복도 들어있고 나쁜 신살도 없고 건강도 좋고 관운도 있고 배우자 복도 좋은 날 이런 날을 택하게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음양오행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이게 뭐 카톡 음수인데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 부모복, 건강, 자녀, 배우자, 돈복을 상징해요. 오복을 다 갖고 태어나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준이 있는 사주예요. 뭐 복이 하나도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인생이 좀 순탄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흘러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복을 다 넣어주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충이 없는 날. 자식 자리, 부모 자리, 뭐 이렇게 배우자 자리, 충이 없는 날, 그다음에 나쁜 살기가 없는 날, 여러 가지로 뭐 여러 가지 복도 있고 뭐 좋은 기운이 많은 날 이런 날을 일단 잡아야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날을 잡는 날이 한 보름 한 달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선택의 폭이 보름보다는 넓어지잖아요. 근데 이 보름 안에서 날을 잡는 거는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좋은 날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최선의 날을 뽑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서 가장 좋은 날, 뭐 망신살 없고 양인살 없고 또 삼형살, 백호살 뭐 이런 좀 센 살, 이런 살이 없는 날 그런 날을 일단은 잡아요. 그리고 부족한 거는 나머지 부족한 거는 이름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름에 이렇게 사주에 아까 관운이 좀 부족했으면 이름에다 관의 기운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건강의 기운이 조금 부족하면 건강을 받쳐주는 기운을 넣어주고 재물복이 부족하면 재물의 운을 조금 넣어주고 부부운이 좀 약하다 했을 때는 부부합을 붙여주는 그런 기운을 이름에다 넣어주는 거다 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왕절개보다는 자연분만을 좀 더 선호해요. 이왕이면 순리대로 나는 게 좀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는 해당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명리학자인 저 입장에서는 출산태기를 한다는 거는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오복이 다 들어가 있나 여러 가지 좋은 날 뭐 이렇게 어차피 그냥 그 지향절개 해야 될 거라면 그럼 복 있는 날을 택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좋은 사주를 갖고 태어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는 그래도 좀 인생이 살만하고 순탄하고 이런 기운을 이렇게 좋은 기운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큼 부모가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이렇게 출산태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출산을 앞둔 애비 엄마들의 건강한 출산을 기원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